하남에 이사 가면 인천에서 얼마만 몇 년 만에 떠나는 거냐고. 그러니까 하남 가는 이유가 주영이네 어머님이 하남에 사셔.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바이크 타고 막 놀러 가거나 그럴 때가 많을 거 아니야. 그때 이제 주영이도 바이크 면허 따가지고 발칸 650 가와사키 바이크 주영이도 이제 바이크 타고 그렇게 저기 할 텐데. 그때 이제 강아지 이렇게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러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. 아 맛있겠다. 비비큐는 8개 줘. 조각을 고를 수 있어요. 작은 거 16개. 16개로 나누던가 8개로 하던가. 근데 무조건 8개로 해야 돼. 16개? 네, 두 배. 16개. 이걸 반을 쪼개면 또 16개인데 16개로 하면 안 돼. BBQ는 8개로 해야 돼. 주영아, 먼저 먹자 그냥. 너무 커서 16개가 좋다고? 그럼 육즙이 많이 빠져나가요. 네. 화물 그 첫입사 끝나. 그럼 오랜만이네. 가슴살에 라면 넣어서 먹음 오늘? 아니야. 그런 짓 안 해. 그냥 딱 치킨은 깔끔하게 치킨만 먹어야지. 라면 물 흘려서 먹게 일단. 주영아, 일로 와. 라면 두 개 끓일까요? 하나. 물이 안 말라서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. 괜찮아. 샤워를 빨리 한다고 했는데. 하지 마. 아. 야. 나 엄청 부었네. 주영이 안녕. 안녕. 아, 좋다. 아, 얼마 만이야 이거 지금. 너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주영이 개기욕당. 넌 치킨 어떤 브랜드 좋아해? 나 비비큐. 아 진짜? 비비큐가 근본이지. 맞아. 치킨 갤러리 부동의. 응.
1위야 이게. 후라이드 중에 제일 맛있어. 내일 제주도 가서 못 먹었던 것도 좀 먹고 오고 싶다. 그래? 주영님 문안 인사 한번 올려봅니다. 그거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하이다 고마워. 고춘도 맛있어. 맞아. 나는 근데 고춘 먹을 때 오리지널 좋아해. 교촌은 닭이 너무 작아. 교촌 인정하는 거 하나는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. 레드가 교촌 레드가 진짜 맛있긴 하더라. 약간 그 맞아. 라면 스프 느낌 나잖아. 그래서 레드랑 오리지널 반반 이렇게도 맛있어. 오리지널이 약간 간장 아니에요? 그거 난 그거 말한 거 아니야? 허니콤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 먹어. 혼자 먹기엔 느끼해. 빔진재끼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내일 그럼 제주도 갔다. 내일 모레는 아미존데. 집 보러 가는 거 부동산 아저씨한테 얘기했어? 부동산 멸치볶음맛 남. 약속했어? 어. 진작에 잡아놨지.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들었는데 그거 방송하면 안 되겠지? 아 당연하죠. 이미 살고 있는 집에 가는 건데 공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가는데 뭐 그 뭐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일단은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이 일단 없어요. 하남 미사에는 신도시에는 그러니까 아까 변세사기 그런 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알아본 결과 애매한 도시에 애매한 가격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대. 먹어도 돼? 뭔데? 먹어. 나 원래 다리 잘 안 먹어.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증보험이랑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되는 그리고 공동명의가 가능하고 왜? 아니 그거 손나 왜? 어떤 다리 두 개 먹었다고 시벌놈이라. 아, 근데 이거 내가 전에도 방송에서 말한 적 있는데 나 좀 그 나와서 먹을 때 다리 안 먹어 원래. 그 있잖아 다리로 기싸움 하는 게 싫어서 애초에 그냥 다리 안 좋아해요 이래 그냥. 집에서 혼자 먹을 때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. 그리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다리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우리 다 줬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지. 도박도박 있어. 아, 제가 사왔어요 아까. 바나나도 있어요 드세요. 없는 줄 알았어. 사람 새끼냐고? 이미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같이 먹고 있어. 애줘야 애줘. 근데 그런 거 있다. 뭐? 네? 아빠가 방송 본다고 오빠가 뭐 원래대로 안 할 건 아니지만 아빠가 그 말은 하더라. 결혼 후에 어떻게 하는 거야. 우리 아빠 약간 살짝 가부장적인 거 어느 정도 있거든?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자 이런 거? 잘 따라줘야 된다 약간 이런 거?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너는 우리 손에서 떠나는 거다. 이게 진짜 강해 아빠는 엄청. 근데 아까 아빠가 신경 쓴 건 오빠에 대한 첫인상이 방송인데 하필 그 모습을 본 거야.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야. 왜냐면 아빠 입장에서는 채팅창에서도 그것만 보였나 봐. 왜 괜히 주영이 욕하냐 이런 것만 보였나 봐. 근데도 오빠가 참지 못하고 욕하는 모습이 그래서 내가 방방방 왜 웃기려고 그게 웃기려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라고 했어. 사니까 갖고 볼 필요 없다고 진짜 그런 모습이었으면 애초에 내가 결혼을 왜 했겠냐 그랬어. 걱정 그러니까 내일 만날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. 찍찍찍. 그러니까 오빠 걱정할까 봐 내일 만나는 거 있어서. 이 양반은 귀에 치킨물을 쳐박았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. 방송 끝나고 말하면 괜히 오빠 더 부담스럽게 들을까 봐 지금 얘기한 거야.
와.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는. 이거 진짜. K.O. 위너? 아. 이세. 주영. 예빈아, 코트 결혼하자 하면 뭐라 해야 돼? 안 돼요! 그니까, 그래. 저기 서 있어. 채팅 읽은 거야. 건빵 아니었어. 왜? 주영아, 넌 그게 문제야. 어, 재미없어. 사탄 들렸냐? 맞아. 안 돼요. 그 아기랑 똑같이 생겼네. 이제 보니. 맞아. 나 날개 좋아해. 날개 좋은 거 날개 줘서 감동 받았어. 기분 아니 좋았어 그냥. 감동은 아니고. 계절 좀 일찍 가면 좋을 텐데. 그럴래? 응? 시간? 응, 방송하자마자. 그럴래? 시간 볼까 이따가? 응. 확인해볼까. 아. 확실히 비비큐만 한 게 없어. 맛있다. 진짜. 아, 다음 뭐 먹어? 아, 저기 기다려. 배식 해줄게, 잠깐만. 이거 진짜 맛있는 부위인데. 와. 너에게 아 왜 맛있을 것 같아서 뭐하냐 왜 아니 왜 잘 먹었어 뭐하냐 어디 저기서 어떻게 더 먹어 이거 맞아 잠깐만 진짜 어떻게 더 먹어 먹어봐 한번 야 이걸 안 먹는다고 어 어디를 이거 안 먹어? 어? 사모님 발볼 야무지게 하셔야죠 여기 아, 알았어. 뜯어서 먹어 여자야 어디 불경스럽게 오도독을 남기노 너 지옥 가고 싶어? 나 이거 안 좋아 치킨에 대한 수치야 주영아 당장 그릇 내려봐라 치킨 먹을 자격 없다 이건 배울게 우리 고왕께서는 발볼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분이시니디 됐지? 놀랬어 순간 집 딸내미라 그런 거 안 먹는다 좋았어 내가 논란 될 것 같다 이거 안 주면 솔직히 넓적다리 한 허벅지 살은 줘야 돼 아, 됐어. 맞지 여러분들? 아무도 없는 거 하지 마 먹어 괜찮아 자씨 진짜 나만 먹을 거야 이거 먹고 마왕 왜? 아니야 그다음 뭐? 마왕 저 원통형 뼈 하나 있는 살이 진짠데 맞아 아 진짜 쓰레기년 어? 이거 먹었어 다 먹어 난 이거 다 먹었어 이거 먹어 아니야 이거 먹어 아니야 나 이거 이미 먹어 이거
배부른데? 아, 퍽퍽살? 오, holy fucking shit. 와우. 야미. 처먹고 인심 쓰듯이 건네는 거 보니까 소모 박살 내고 싶네. 퉁퉁이념. 오빠는 좋겠다. 나랑 살면 평소 다리는 다 먹을 수 있어. 대신 나중에 애기 낳으면 애기 하나 주자. 이거 먹으라는 거지? 응? 응, 응. 그거를 이빨로 벗겨갖고 먹는 거야. 저 새낀 자식이 다리 먹으려고 하면 시발려나 손발려나 반목 절단시킨다 개자식이라고 할 놈입니다. 진짜 예뻐. 아니 자식이 다리 먹는데 진짜 찐돌지 같음. 말이 너무 심하다. 자제해. 아니 대박.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삐뚤게 들어서. 이들은 왜 볼 때마다 처먹고 있냐? 아니요 아니요 타이밍이 그런 거예요. 자, 이 퍽살을 딱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무 하나 싹 얹어가지고 그대로 잡아. 가운데 무 들어 있잖아. 근데 주영 다 먹었다며 라면까지 먹어? 아니 라면 먹으려고 이걸 다 먹은 거야. 어? 와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이고. 나와. 이제 돼지가 들었나 이걸 돼. 고마워.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먹냐? 이것만 빼줘. 이거. 하고. 나 좀 짜고 똥 닦는데 손가락에 묻어서 습관적으로 손가락 추룩했다. 반숙이야.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대? 맛을 모르는 자들이 물음표를 치는구만. 귀여워. 이 맛을 모르네. 응?
치킨 라면, 족발 라면 모르네. 하수들이 하수들. 랄프 표정 썩었다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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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늘 먹던 거라서. 아니 맛있어. 저도 같이 먹었잖아요. 그니까. 썩었다며. 제 원래 표정 이렇습니다. 응 맞아. 조명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자 랄프야. 난 치킨 먹을 때 무조건 라면 먹어야 돼. 밀가루 안 먹. 생각해 보니까 밀가루 안 먹는다면서. 죄다 밀가루 참. 그러니까. 껍질 튀김 라면이랑 같이 싹 들어가지고서는 말아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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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바로. 아까 그 형님이랑 똑같네요. 허허허허. 와 미쳤다. 형님 혈관 맨날 기강 잡아서 파워하게 생겼습니다. 살살 빼십시오. 야 계란 제대로네. 야 계란 보소. 내일 가서 눈 모아줘야 되고. 응? 눈 모아줘 내일 가서. 아버지 앞에서? 어. 해봐. 그래서 그거 찍을래. 와. 라면 방귀가 딱 맞아, 인정? 응. 한 개는 너무 많아. 응. 아, 기름이 쫙 씻겨내려가지 않니? 이것도 기름인데? 어른께서 눈 모으는 거 보여달라 하시면 보여줄 거야. 계란부터 할게. 어 바로 보여드려야지. 어 너 치킨 남겼어? 거야. 시벌 진정 좀 해. 치킨 안 먹어? 형 디저트네요 형 거. 아 그래 뭐. 주영이는 조용조용 잘 먹는다. 아니. 진심으로 치킨 라면 광고 안 들어오냐?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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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제발 좀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귀신같이 퍽살을 다 남겼네. 어? 그게 아니라 난 퍽살밖에 안 먹었는데 귀신같이라니.
맞아? 응, 그게 아니라 라면 먹으려고 일부러 그 치킨 그거만 먹는다. 위장 조절한 거야? 응. 먹방계 새로운 메뉴로 시오피유 키유 키유. 아. 얘들아. 데리고 갈게 잠시만. 아, 식사 중이었어요. 죄송해요. 야, 이 개자식, 식자식, 영병할 새끼야. 형, 솔직히 가끔 방 굽힐 때 몸 쓰지 않음? 아니, 몸 안 떠. 오빠, 이따가 출출해지면 그냥 방울토마토나 바나나 먹어. 다른 거 먹지 말고. 지금. 진짜 어? 존나 상관자이십니다. 존경합니다. 리얼로. 이어폰인데, 똥방구 우와. 방울토마토 10kg짜리 한 박스 샀는데 이틀 만에 다 먹어버렸어. 방울토마토 다이어트 한다고. 어, 방토 다이어트. 방울토마토를 5kg씩 먹는 거 어떻게? 코끼리냐고? 나 좀 배기량이 많이 나가지. 양파 엔진 소리로 지랄 하면 안 되겠다. 아, 잘 먹었다. 방울토마토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더 쪄버렸었어 그때. 그래가지고 방울토마토 보고 존나 욕했지. 아이 씨발 안 먹어. 이제 위장도 잘 달랬으니까 방송합시다. 아, 유명 영화 출연 생각 있냐고요? 유명 영화 제작사에서 단역으로 출연진이 들어오시면 할 거냐고. 좀 비중 있는 역할 아니면 안 하고 싶은데요?
예. 비중 있는 역할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옥자. 옥자. 옥자야. 저 옥자 오디션 봤었는데. 아니 무슨 씨발 내가 옥시라.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오디션 영상 있었는데 사라졌네? 응. 우리는 배우상이기네. 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사랑해. 고맙다 호철아. 자 컨텐츠 갑시다. 내가 좋아하는 오슈가장. 아이고 보람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